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마리맘 채널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. 제가 오늘 기분이 업돼 있죠. 선물을 받았어요. 광양 귀정 떡집에서 떡이 한 박스가 왔는데요. 깜놀했답니다. 쑥으로 된 거, 또 이거 그 흑미로 된 거, 또 하얀 백설기로 된 거, 폭신폭신한 맛있는 떡이 제가 밖에 나갔다가 들어오니까 현관문 앞에 탁 배달되어 있더라고요. 얼마나 맛있는지 아주 그냥 개눈 감치듯 이 귀정떡을 그 자리에서 세 개를 먹어치웠답니다. 폭삭폭삭 정말 맛있는 떡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그리고 정말 오랜만에 다육이를 들인 지한달 보름도 더 넘은 다육이를 제가 분갈이를 못 해줬어요. 지금까지. 오늘은 그래서 제가 직접 흙을 만들어서 분갈이를 했답니다. 이 아이는 천대전송인데요. 일일이 이걸 찍지를 못해가지고 이런 식으로밖에 못했어요. 분갈이 영상을. 제가 흙은 상토가 3kg가 들어가고 중마사가 2kg 정도 또오 강모래가 우리 아이스 커피 컵으로 한한개 정도 그리고 경석 뭐 이런 식으로 넣고요. 조금 겨울에는 안에서 키워야 되니까 이제 뭐 그렇게 많은 뭐 상토를 넣지는 않았습니다. 그리고 예쁘죠, 이 아이들. 근데 제가 저번에 어떻게 보관했냐면은요, 종이컵을 뒤집어 갖고 다 엎어놓은 애들이었어요. 그 아이들을 그냥 오늘 분갈이 했답니다. 계속 미루다가는 안될것 같아서 그냥 부랴부랴 했어요. 흙이 없어가지고 급하게 만들어가지고요. 뭐 다이소 가서 사가지고 뭐잘 커주겠죠? 강모래는 제가 지난번에 집앞그 산책로에 거기서 강모래를 조금 퍼왔어요. 많이씩 섞으면 안 되니까 딱 쓸만큼. 그래서 깨끗이 씻어서 말려서 소독해갖고 썼으니까 뭐 별탈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제가 오래돼가지고 이름표도 다 날라가 버려가지고 이름표 보기도 힘들어. 이거는 일부러 제가 롱분을 예전에 호호네 다육님께 샀던 그 롱분에다가 요런 아이들을 다 심어 놓고요. 하나하나를 다 봐야지 이름을 알수 있는데 지금은 저도 헷갈립니다. 이제 거기 왔던 영수증은 제가 그래서 버리지 않아요. 영수증과 비교하면서 이름표를 제대로 써가지고 이제 붙여줄 거거든요. 그래서 이 아이는 클론금이라고 보이네요. 클론금이었어. 정말 말이만 웃기죠. 제대로 하는 게 뭐가 있나 싶네요. 근데 뭐 이름을 모른다고 해서 큰일 난건 아니에요. 식물만 잘 키우면 되죠. 이름은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는 거니까 뭐 그렇게 급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. 식물이 건강해야죠, 우선. 식물 키우기를 잘해야죠. 이름만 뭐다 안다고 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? 그래서 이제 한한달된 아이들을 이제 그 분갈이를 마쳤답니다. 게으름뱅이.